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메모리 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% 감소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0조 원, 영업이익 4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8.58% 줄었고 영업이익은 69% 급감했습니다.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. 잠정 실적에서는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실적을 공개하진 않지만 증권가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의 출하량과 가격이 모두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전체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